오네시모처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과연 바울과 빌레몬처럼 용서했었던 적이 있고요. 아직 반대점도 있고요. 용서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맞아, 자문하고 싸우는 맞아. 부분이 있고요. 피해 주는 내가 만약 오네시모라면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봤고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그때 제가 풍성했었고요. 용서할 때큰 마음으로 품어준 거예요. 찾아오셨을 고마워. 때. 이런 이제 각자 입장에 따라서 자문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목사님들 삶과 또 주변에 또는 또 다른 성경의 인물로 있으시면 다시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섭섭한 일좀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로. 그게 살짝 섭섭해요, 실제로. 근데 그럴 수 있죠. 어느 날부터인가 안 섭섭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 자녀들 가르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이 안 좋은데 집 주변에 큰 교회가 있는데 너무 잘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갔더니 뭐 놀이터도 있고 뭐 아이들 키즈 카페도 있고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서 간다는데 아니 그거를 어떻게 붙잡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가겠다는 사람들을 다 축복하고 박수 치면서 속으로는 좀 아프지만 그래야 다음에 친정이라고 생각해서 오라 이렇게.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용서라는 개념, 이 용서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측면이 아니라 용서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빌레몬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이라면 오네시모가 왔을 때 용서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오, 내 사랑하는 이렇게. 오네시모, 오, 네, 사랑하는 오네시모가 그래서 그렇게 오네. 아마 그 성경 전체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이 아닌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요, 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 용서의 부분이 안 돼서 그 지옥이 된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이키게 하는 기록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도람 탕자비죠. 렘브란트도 그 도람 탕자 비유 그림을 그렸듯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야, 이 녀석 뻔뻔하다. 아니 자기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고 가장 못된 짓 하고서 다 탕진하고 다른 데 가야지. 지 친구들한테 썼으면 친구들한테 도와달라. 어떻게 다 가도 아버지한테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갔거든요. 그렇게 간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세계관의 변화인데, 지금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은 즐겁고 행복하고 누릴 것이 많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은 왠지 그냥 재미없고 그런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이 정말 풍성한 곳인 거라는 걸 깨닫기 비로소 깨달으니까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거든요. 이제 두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인데 예전에는 내가 아버지 거 갖고 먼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당했던 자신감 있었던 그 친구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었냐고 정체성이 완전히 인식이 바뀌잖아요. 내가 죄인으로는 인식이 가니까 이게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그래도 가기가 어려울 텐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친구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지 않지만 아버지는 나를 맞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폐를 끼친 분인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올 때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믿음을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보면은 이유 묻지 않냐고 돌아온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마을 잔치하는 것은 뭐냐면 거의 뭐 금이 환향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맞는 거였어요. 왜요? 엄청난 공부하고 온 거예요. 유학비 조금 줬는데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갖고 자아인식이 바뀌어갖고 유학비 조금 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자아인식이 얼마나 죄송해요. 반을 내는데 유학비 조금 사실 이제 새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학교길을 극단적인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고난을 어쨌든 죄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도 나중에 깨달은 게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극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확신인데 이걸 전일 가운데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정말 이런 죄를 지었고 실수했지만 그걸 통해서 크게 성공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아들이 반응했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큰아들처럼 반응했다면 오네시모는 죽었죠. 그런데 큰아들과 다른 반응을 한 거예요. 그걸 받아준 거죠. 그래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